그 시작주인데 시작부터 이렇게 많이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어제랑 엊그저께 오신 거예요. 학교랑 회사는 어떻게 하고 왔어요?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뭐? 안녕하세요, 엑소 리더 수호입니다. 좀 시끄럽죠? 저희 엑소 대기실인데 오늘 저희 엑소 대기실 공개하겠습니다. 들어갈까요? 제일 뭐야? 뭐야? 나한테 누구세요? 앉아서 할까요? 서서 저만 서서. 네, 서서. 동시에 보내주세요. 저희 오늘 네. 엑소 대기실 소개를 하는 거예요. 아, 네. 여기 앉으세요. 아니, 아니. 앉아요, 앉으세요. 어디 여기 앉으라고?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깔끔하게 인사 한번 드릴까요? 네. 하나, 둘, 셋, 위아! 안녕하세요, 엑소입니다. 네, 이번에 저희 엑소가 정규 3집 이그젝트로 컴백을 했습니다. 예! 체력 관리는 일단은 잠도 잠이 좀 먹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먹는 거 식사를 할 때도 잘 먹어요. 잘 먹고 그 다음이 잠인 것 같아요. 차현 씨는 계란을 자기 전에 한 10개 삶아 먹는 것 같아요. 어, 진짜로? 어, 진짜 맨날 삶아. 10개씩이나 삶아 먹고? 저희가 한 7개, 4개. 아, 10개? 아니, 아니. 삶은 거 남은 거 아침에 내가 먹지. 맞아. 아니, 다 먹으니까 내가 멤버들 여기 많이 삶은 거지. 그래서 대기실에서 계란 냄새가 계속 나요. 지금 먹고 봤어. 그리고 백현이랑 운동을 같이 시작한 지 좀 됐는데 텐션을 계속 네. 올려놓고 이제 방송 딱 들어왔는데 그게 정말 무용이죠.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더 힘들어. 실컷 그랬어. 차분한 시간 넣어줬어요. 이제 진짜 웃긴다. 하는 건 일단 스트레칭. 스트레칭 같은 거. 스트레칭도 하고 하품 그리고 또 스트레스 맞아 꼭 하는 거? 꼭 하는 건 우리 밥 먹고 하는 거 아 맞다 메이크업, 헤어 메이크업 아니 비슷한 거 아니니? 아 양말 신기 스트레칭이 제일 좋은 거 같습니다 네. 뮤직비디오 촬영 때 제 생일이었어서 아~ 세훈이가 갑자기 팬을 타고 등장을 해가지고 촬영장에서 촬영 들어가야 되는데 야 세훈이 없어 갑자기 팬이 들어가지고 세훈이 없어 이게 야외 촬영장이었는데 갑자기 팬이 저기서 이렇게 오더니 세훈이 갑자기 나오더라고요 케이크를 들고 아 진짜 감사하다 아니 근데 그 전날에 세훈이랑 찬열이는 집까지 찾아와서 생일 축하를 해주셨는데 아 몰랐어 알았지. 아, 알았지. 리액션을 해줘야지. 그럼 가만히 있었어. 진짜 중요한 거 뭐냐? 왜 되게 성실하게 내가 집 갔을 때 한 시간 전에 전화했어요. 종우 형 같이 파티 해줄래? 근데 형은 실례. 내가 언제 말했어? 내가 언제 말했어? 뭐 합니까?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형은 실례. 그때 당시에 나도 이제 하는 있는 게 굉장히 많이 피곤한 상태였고 아니라니까 스케줄도 많고 이제 좀 쉬어야 돼 솔직히 네. 형 생일 챙기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야 근데 세훈이랑 그 다음에 내가 천일이랑 같이 형 형 같이 할 건데 같이 할래? 그래 아 똑같은 스케줄 하고 있는데 아 고차이? 안 됐어 그게 아니라니까 네 당연히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너가 쉬어야 되는 건 내가 이해할 수 있어 자 정리하고 싶어 네 다음 시간 주세요 피곤하면 쉬어 그 언젠가 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이거에 대해서는 해명을 꼭 하도록 아니 너 이해해 예. 나머지 아니, 멤버들한테 연락 안 왔지 아 준비 아 연락도 안 왔어 다 안 올 것 같아 쳐다 아니 근데 백현이 나한테 카톡 왔어 아 왜 말 안 했지 애들이 가고 싶었는데 이러는 거야 근데 완전 거짓말인 거 너무 티나 진짜 가고 싶었어요 수상생님이면 너무 좋아 수상시키라고 했는데 벌칙점이 원투를 가장 많이 하죠 수호 형의 그 원투 스타일이 상자 똥에서 살고 있더라 진짜로 장롱이 다섯 개야